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 유관순 동상 앞에서 탐방객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민족 애국 독립시 낭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한 분과 우수상 두 분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지정시 네 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정시는 한석산 시인의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이상화 시인의 역천, 그리고 시문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원고는 본부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낭송하실 때 애우지 않고 원고를 보고 낭송해도 무방합니다. 선착순 20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선착순 20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받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신앙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잘 지내셨죠? 오늘 진행을 맡은 송미숙 인사드립니다. 아마 박수 소리는 엄청 큰데 장갑을 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월 25일 일요일, 이제 닷새 후면 무슨 날일까요? 3.1절입니다. 네. 3.1 만세운동 그날의 함성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ETV 문학채널은 이곳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유관순 동상에서 제16회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문학채널과 홍시낭시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ETV 문학채널은 신앙송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의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매월 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 시작에 앞서서 홍시낭시 홍성래 대표의 환영사를 먼저 듣겠습니다. 홍성래 대표는 홍시낭시 아카데미를 통해 수많은 신앙송 제자를 길러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인 알파크 회원이기도 합니다. 홍성래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전국 각지에서 이곳 서울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있고 독립문이 있고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 임시정부가 있는 이 근처에서 오늘 우리가 애국심을 한번 발휘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 어떤 신앙송 대회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은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을 부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은 애국자가 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발휘하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우리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원 공연 신앙송 유미숙 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숙 원장은 바로 어제 전주 한옥마을 송광제에서 유미숙과 함께하는 정월 대보름 신앙송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바로 전주에서 서울로 강훈련하듯이 달려오셨습니다. 여원 공연 신앙송 예술원 유미숙 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추우시죠? 예, 조금 춥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앞에 서니까 열기가 나왔습니다. 예, 올해는 광복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이 3.1운동이 초석이 되었는데요.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어를 하나하나씩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도 주어지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시는 이 독립애국신앙송대회는 문학채널과 시시콜콜이 함께하는 제16회 즉석신앙송대회가 됩니다. 이 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고 또 좋은 시어들을 나름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낭송을 하시는데 오늘도 대회라기보다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그 민족 애국시의 시어를 하나하나 내놓으시는 그것만으로도 오늘 애국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낭송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대단한 체력이십니다. 어제 승강대에서 그렇게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하시고 새벽까지 달려오시는 그 열정에 다시 한번 좋으신다고 생각하신 분들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다음은 또 한 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송대에 좋은 시를 제공해 주신 한석산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한석산 시인은 수많은 민족 애국 독립시를 발표하셨습니다. 한석산 시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애국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관순 열사 앞에서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이길 수가 있사오나 내 나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의 선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령 그들이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19 앳된 소녀 유관순 열사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이것이 내가 시를 쓰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시인이신 한석산 시인님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또 애국시를 같이 또 낭송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심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호명하신 순서대로 서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권금희님, 김흥식님, 박춘희님,
오순찬님, 우영식님, 유미숙님, 홍성래님. 자, 순서대로요. 이왕이면은 이따가 드리기 좋게 권금희님, 김응식님, 박춘희님, 배정숙님, 오순찬님, 우영식님, 유미숙님, 홍성래님 이상으로. 네. 자, 다 모이셨습니까? 자, 이쪽 장이 보이게끔 해서 사진을 한번 찍겠는데요. 그냥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3.1절 돌아오는데 너무 많이 웃어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예쁜 모습, 우아한 모습으로 사진 찍겠습니다. 자, 차렷. 카메라를 보면서 구호는 외국 열사 유관순 화이팅! 한 번 더요. 자, 문학채널 화이팅! 자, 이번에는 오늘 참가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 심사위원분은 마지막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 나오세요. 오늘 대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자, 차렷. 외국 열사 유관순 화이팅! 안 맞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외국 열사 유관순 화이팅! 문학 채널 화이팅! 홍신앙 씨 화이팅!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심사위원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쪽에서 편하게 쓰셨군요. 예. 첫 번째 소개하신 분은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심사위원입니다. 권금희님이십니다. 네, 경상북도 안동에서 오셨습니다. 아우, 세상에. 네, 지난 1월 덕유선 향족봉 행사에 오셨고요.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무대에서 열심히 활동할 것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영상 촬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문학 채널 대표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춘희님이십니다. 네, 충남 아산에서 오셨습니다. 아산에서 윤슬 신앙송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순찬님이십니다. 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대구 달구벌 신앙송협회 회장으로 달구벌 신앙송 대회를 10년 가까이 개최하고 계신 분이시며 대구 출판단지에서 또박이 북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영식님이십니다. 네, 경기도 오산에서 오셨습니다. 한국미래예술총연합회 신앙송 아카데미 원장이십니다. 지난 1월 덕유선 향적봉 봉사 행사 때 그 무거운 방송 장비를 이렇게 날씬하고 마르신 분이 방송 장비, 무거운 장비를 앞장서서 끌고 그 산꼭대기까지 향적봉까지 올라가셨다 내려온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네, 이럴 때는 박수도 나올 것도 한데. 네. 다음은 유미숙님이십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공연 신앙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고 공연 신앙송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홍성래님이십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환영사를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하시면서 노심초사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홍신앙씨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홍성래잖아요. 그래서 홍성래와 함께하는 신앙송이 홍신앙씨입니다. 참 예쁘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여기 심사위원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심사위원분들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위원끼리 서로 대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떨어져 앉아야 계십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서로 상의하지 않기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 최종 1위, 2위, 3위 명단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심사 명단은 우리 박준희 심사위원님께 다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명 중에 어느 한 분을 끼워넣게 하셔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소신껏 심사하셔서 최종 세 명 명단만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심사하셔서 1위, 2위, 3위 명단을 문자 메시지로 저희 문학 채널에 보내주시면 추가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심사를 주시는 분은 저희 신앙송대 고정 심사위원으로도 모실 예정입니다. 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즉석 신앙송대 그 16번째 민족 애국 독립신앙송대의 그 본격적인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참가자분은 많이 긴장이 될 텐데요. 예, 준비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참가자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번 김성자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성북구에서 온 김성자입니다. 네, 김성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시를 준비하셨어요? 네, 한석산 스님의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하겠습니다. 네, 1번 김성자님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낭송 듣겠습니다.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부끄럽고 슬프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너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피에 젖은 역사. 너희가 광복이 뭔지 전쟁이야 뭔지 아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갈 수 없는 땅. 명절 때만 되면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눈물 짓는 실향민이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같은 밭에서 자란 풀이요 꽃이란다. 피로 세운 자유,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나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령. 그들이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슬프다. 누가 있어 그 피부지들을 건살 건가?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역사가 아프면 사랑도 아프다. 모국을 위해 눈물을 흘린 조선인의 혼. 등 올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오르라 슬픈 민족이여. 깊게 팬 살점이 드러난 어느 골짜기. 눈 감지 못한 어린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버튼 넘겨주시고요. 자, 참가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사용하실 때 배꼽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여기서 가까이 하면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서서 하시면은 소리가 그렇게 잡음이 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2번 김인홍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중랑구에서 온 김인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네, 2번 김인옥님 그날이 오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터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참가자분 세 번째 분을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박건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박건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시인님의 시. 네, 3번 서울에서 오신 박건아님 낭송 듣겠습니다.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부끄럽고 슬프다. 나라가 위로울 때 너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피에 젖은 역사 너희가 광복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아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갈 수 없는 땅 명절 때만 되면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눈물 짓는 실향민이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같은 밭에서 자란 풀이요 꽃이란다. 피로 세운 자유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나라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호국 영령 그들이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슬프다. 누가 있어 그 피붙이들을 건사할 건가?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역사가 아프면 사랑도 아프다. 모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조선인의 혼.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울어라 슬픈 민족이여. 깊게 팬 살점이 드러난 어느 골짜기. 눈 감지 못한 어린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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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박봉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경기도 자기소개.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이상화의 역천. 역천. 네. 네. 4번 박봉우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포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나흘 밤 옆으로 눈유리로 천장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중았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락 같은 바람은 길을 끄려 바래노라. 이따금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런 때 이런 밤 이 나라까지 폭지게 보이는 저편 하늘을 햇살이 못 쬐이는 그 땅에 나서 가슴 밑바닥으로 모두 서본 나는 선뜻만 보아도 철 모르는 나의 마음 호라비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가 되어 꿰우는 얼굴과 같은 달에게로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다름질을 쳐서 가느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있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논일 것이 두려웁다. 걸림없이 사는 듯 하면서도 걸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 때와 어울려 한 뭉텅이가 못 띄어지는 이 살이 꿈과도 같고 그림 같고 어린이 마음 위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떠는 이 서름. 벙어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직능불같이 몇 달 몇 해나 얽히어 틀어진다. 보아라. 오늘 밤의 하늘이 사람 배반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의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의정부에서 온 박숙경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이상화의 역천. 네, 다섯 번째 참가자분 박숙경님의 낭송 듣겠습니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나흘 밤, 열푸른 유리로 천장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중왔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락 같은 바람은 길을 끌여 바라노라. 이따금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이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이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런 때 이런 밤, 이 나라까지 복되게 보이는 저편 하늘을, 햇살이 못 조이는 그 땅에 나서 가슴 밑바닥으로 웃어본 나는 선뜻만 보아도 철 모르는 나의 마음, 호라비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가 되어 꿰이는 얼굴과 같은 달에게로,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다름질을 쳐서 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논일 것이 두려웁다. 걸림없이 사는 듯하면서도 걸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그 때와 어울려 한 뭉텅이가 못 되어지는 이 살이. 꿈과도 같고 그림과도 같고 어린이 마음 위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떠는 이 서름. 벙어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직넝쿨같이 몇 날 몇 해나 얽히어 틀어진다. 보아라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네. 예, 우리 민족의 얼을 담은 한복.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대전에서 온 박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습니까? 이상화 시인님의 역천 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오신 박은희님 낭송 듣겠습니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나흘 밤, 열푸른 유리로 천장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중왔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락 같은 바람은 길을 끄으려 바라노라. 이따금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런 때 이런 밤, 이 나라까지 복되게 보이는 저편 하늘을,
햇살이 못 조이는 그 땅에 나서 가슴 밑바닥으로 못 웃어본 나는 선뜻 뜻만 보아도 절 모르는 나의 마음. 후라비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가 되어 꿰이는 얼굴과 같은 달에게로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다름질을 쳐서 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눈일 것이 두려웁다. 걸림없이 사는 듯 하면서도 걸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때와 어울려 한 뭉텅이가 못 떼어지는 이 살이. 꿈과도 같고 그림과도 같고 어린이 마음 위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떠는 이 서름. 벙어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칡넝쿨같이 몇 날 몇 해나 얽히어 틀어진다. 보아라, 오늘 밤에 하늘이 사람 배반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배진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심사위원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7번 배진수님은 오늘 불참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서진욱님 모시겠습니다. 8번 서진욱님 안 오셨나요? 심사위원분들 참고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아홉 번째 심복선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강원도 양구에서 온 신복선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선 씨요. 네, 멀리서 오신 9번 신복선님 낭송 듣겠습니다. 네.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부끄럽고 슬프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너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피에 젖은 역사, 너희가 광복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아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갈 수 없는 땅, 명절 때만 되면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눈물 짓는 실향민이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같은 밭에서 자란 풀이여 꽃이란다. 피로 세운 자유,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나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령. 그들이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슬프다. 누가 있어 그 피붙이들을 건사할 건가?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역사가 아프면 사랑도 아프다. 모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조선인의 혼,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오라라 슬픈 민족이여, 깊게 팬 살점이 드러난 어느 골짜기, 눈 감지 못한 어린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좀 가까이 쓰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양천구에서 온 신자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아, 역천 이성원님 거. 네, 열 번째 참가자분 신자윤님 낭송 듣겠습니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나흘 밤, 열푸른 유리로 천장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중 왔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랄 같은 바람은 길을 끌어 파라노라 이따금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 싶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런 때 이런 밤 이 나라에서 복되게 보이는 저 편 하늘을 햇살이 못 조이는 그 땅에 나서 가슴 밑바닥으로 못 웃어본 나는 산뜻만 보아도 잘 모르는 나의 마음 호라비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가 되어 깨이는 얼굴과 같은 달에게로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더름을 쳐서 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논일 것이 두렵다. 걸림없이 사는 듯 하면서도 걸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 때와 어울려 한 뭉탱이가 못 뛰어서는 이 살이. 꿈과도 같고 그림과도 같고 어린이 마음 이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해는 이 서름. 벙어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칡넝쿨같이 몇 날 몇 대나 얽히어 흩어진다. 보아라, 오늘 밤에 하늘이 사람 배반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1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양현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충남 천안 아산에서 온 양현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이상화 시인님의 역천. 네. 준비했습니다. 네, 11번째 충남 천안에서 오신 양현자님 낭송 듣겠습니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나흘 밤, 열푸른 유리로 천장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중 왔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낮 같은 바람은 길을 끄으려 바라노라 이따금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런 때, 이런 밤, 이 나라까지 복되게 보이는 저편 하늘을 햇살이 못 조이는 그 땅에 나서 가슴 밑바닥으로 못 울어본 나는 선뜻만 보아도 철 모르는 나의 마음 호라비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가 되어 꿰이는 얼굴과 같은 달에게로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다름질을 쳐서 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것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논일 것이 두려웁다. 걸림없이 사는 듯하면서도 걸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때와 어울려 한 몽텅이가 못 되어지는 이 살이. 꿈과도 같고 그림과도 같고 어린이 마음 위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떠는 이 서름. 벙어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칡넝쿨같이 몇 날 몇 해나 얽히어 틀어진다. 보아라, 오늘 밤의 하늘이 사람 배반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2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12번 윤봉수님. 추워서 벗어 입었다냐.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방배동에서 온 윤봉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시문. 오면 네. 12번 윤봉순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3번째 참가자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13번 이미숙님.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의정부에서 온 이미숙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한석산 시인님의 등 돌린 어머님의 같은 조국의 얼굴 하겠습니다. 네, 13번 의정부에서 오신 이미숙님 낭송 듣겠습니다.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부끄럽고 슬프다. 나라가 이태로울 때 너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피에 젖은 역사. 너희가 광복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아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갈 수 없는 땅. 명절 때만 되면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눈물 짓는 실향민이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같은 밭에서 자란 풀이요 꽃이란다. 피로 세운 자유.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나라.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호국 영령. 그들이 그토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슬프다. 누가 있어 그 피붙이들을 건사할 건가?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역사가 아프면 사랑도 아프다. 모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조선인의 혼.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울어라 슬픈 민족이여. 깊게 팬 살점이 드러난 어느 골짜기. 눈 감지 못한 어린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4번째 참가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 성북구에서 온 이윤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한석사님의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네, 14번 서울에서 오신 이윤리님 낭송 듣겠습니다.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부끄럽고 슬프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너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피에 젖은 역사. 너희가 광복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아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갈 수 없는 땅. 명절 때만 되면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눈물 짓는 실향민이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같은 밭에서 자란 풀이요 꽃이란다. 피로 세운 자유.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나라.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호국 영령. 그들이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슬프다. 누가 있어 그 피붙이들을 건사할 건가?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역사가 아프면
사랑도 아프다. 모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조선인의 혼.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울어라 슬픈 민족이여. 깊게 팬 살점이 드러난 어느 골짜기. 눈 감지 못한 어린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15번 이종호님은 오늘 불참이십니다. 16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16번 임수비님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 강서구에서 왔습니다. 네, 임수민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네, 네. 16번째 서울에서 오신 임수민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이랑면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 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소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7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17번 장학인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산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네, 시문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네, 17번 경기도 안산에서 오신 장학인님 낭송 듣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폭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8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고양시에서 온 전옥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네, 이상화님의 역천입니다. 네, 18번 경기도 고양에서 오신 전옥희님 낭송 듣겠습니다. 역천 이상화.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운 가을철이다. 더구나 그림과도 같고 꿈과도 같은 좋은 밤이다. 초가을 열나흘 밤, 열푸른 유리로 천장을 한 밤. 거기서 달은 마중 왔다. 얼굴을 쳐들고 별은 기다린다. 눈짓을 한다. 그리고 신라 같은 바람은 길을 끄으려 바라노라. 이따금 성화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가고프지가 않다. 아니다, 나는 오늘 밤에 좋아라 보고프지도 않다. 이런 때 이런 밤 이 나라까지 복되게 보이는 저편 하늘을, 햇살이 못 조이는 그 땅에 나서 가슴 밑바닥으로 못 웃어본 나는 선뜻만 보아도 철모르는 나의 마음, 호라비 자식 아비를 따르듯 불본 나비가 되어 꿰이는 얼굴과 같은 달에게로, 웃는 이빨 같은 별에게로,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곤두치듯 줄다름질을 쳐서 가더니,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 그곳조차 잊고서도 낮이나 밤이나 논일 것이 두렵다. 걸림없이 사는 듯 하면서도 걸림뿐인 사람의 세상. 아름다운 때가 오면 아름다운 그때와 어울려 한 뭉텅이가 못 띄어지는 이 살이. 꿈과도 같고 그림과도 같고 어린이 마음 위와 같은 나라가 있어. 아무리 불러도 멋대로 못 가고 생각조차 못하게 지천을 떠는 이 서름. 벙어리 같은 이 아픈 서름이 칡넝쿨같이 몇 날 몇 해나 얽혀 틀어진다. 보아라, 오늘 밤에 하늘이 사람 배반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오늘 밤에 사람이 하늘 배반하는 줄도 알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19번째 참가자분 모셔보겠습니다. 19번 정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경기도 분당에서 온 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시문님의 그날이 오면 낭송하겠습니다. 네, 19번 경기도 성남에서 오신 정 기자님 낭송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20번 최봉주님은 오늘 불참이십니다. 다음 21번째 참가자분 최영숙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강서구에서 온 최영숙입니다. 네, 오늘 어떤 시 준비하셨나요?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개 얼굴. 예. 21번째 마지막. 서울에서 오신 최영숙님 모셨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부끄럽고 슬프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너희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피에 젖은 역사. 너희가 광복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아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갈 수 없는 땅. 명절 때만 되면 고향 하늘 바라다보며 눈물 짓는 실향민이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같은 밭에서 자란 풀이요 꽃이란다. 피로 세운 자유. 순국.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나라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호국 영령 그들이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슬프다. 두꺼운 피부치들을 누가 건산. 두꺼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역사가 아프면 사랑도 아프다. 모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조선인의 혼.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울어라 슬픈 민족이여.
곱게 팬 살점이 드러난 어느 골짜기, 눈 감지 못한 어린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가하신,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낭송을 들어보았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심사 결과표를 지금 바로 박준희 신앙송가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1등, 2등, 3등 참가 번호와 명단만 적어서 저희에게 주십시오. 자, 심사 결과 집계를 하는 동안 초대 낭송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요.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금희 낭송가님, 임성산 낭송가님, 허갑주 낭송가님, 홍성래 낭송가님, 초대 낭송 준비 좀 부탁합니다. 자, 오늘 초대 낭송 첫 번째 무대는 멀리 경북 안동에서 오신 권금희님이십니다. 권금희님께서는 낭송하실 오늘 시는 허영자 시인의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입니다. 권금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 3.1절 기념시 허영자. 김인년 3월 1일 우리나라 천지는 만세 만세 만세로 가득 넘쳤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물도 무짐승 초목들도 만세 만세 만세로 우줄거려 춤을 추었습니다. 만세를 잡으려고 일본 순사의 구두발이 달려오고, 만세를 꺾으려고 번뜩이는 총검이 달려오고, 그러나 만세 만세 만세는 구두발도 총검도 아랑곳 없이 도도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자정에 한 사나이가 경찰서로 잡혀왔습니다. 흰 무명 바지 저고리에 지게를 짊어진 농군이었습니다. 순사의 노한 눈길이 사나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노한 형형한 눈길이 유치장 창살 너머로 순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게꾼 사나이는 유치장 마당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순사는 사나이의 지게 막대를 빼앗아 마구 때렸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사나이의 만세 만세 만세는 더 우렁차고 높았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만세를 안 부르면 안 맞을 것 아니냐. 순사가 씩씩거리며 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녀석아, 내 속에는 지금 만세가 가득 차 있다. 네가 때리면 때릴 때마다 내 속에 가득 찬 만세가 튀어나오는구나. 이 호통 소리 하나에 순사는 혼비백산, 유치장은 갑자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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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목매인 만세로 넘쳤습니다. 박순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 이야기를 나는 보물처럼 소중히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아, 네,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초대 신앙송 낭송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사님이십니다. 임성사님이 낭송하실 시는 한석산 시인의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부끄럽고 슬프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너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피에 젖은 역사. 너희가 광복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아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갈 수 없는 땅. 명절 때만 되면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눈물 짓는 실향민이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같은 밭에서 자란 풀이요 꽃이란다. 피로 세운 자유,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나라,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호국 영령, 그들이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슬프다. 누가 있어 그 피부치들을 건사할 건가? 두고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역사가 아프면 사랑도 아프다. 모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조선인의 혼,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울어라 슬픈 민족이여, 깊게 팬 살점이 드러난 어느 골짜기. 눈 감지 못한 어린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잘 들었습니다. 감상 잘했습니다. 네, 다음 초대 낭송 세 번째 무대는, 네, 이럴 때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또 시인님과 낭송가님과 같이. 네, 세 번째 분 모시겠습니다. 허갑준님이십니다. 허갑준님이 낭송하실 시는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 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두개 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렁찬 독립만세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네, 감사합니다. 낭송 감상 잘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초대 낭송 들어가기 이전에 음악 준비하는 동안, 음악 준비가 되는 동안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서 그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한번 불러볼까요? 큰 소리로요. 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네, 다음 네 번째 초대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쉽겠지만. 자, 홍성래님을 모십니다. 홍성래님이 낭송하실 시는 나태주 시인의 아우네 별이 되겠습니다. 내 손톱이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발이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아우네의 별, 나태주. 조국이란 말, 모국이란 말 앞에 문득 떠오르는 어여쁜 이름 하나 있으니 유관순. 열아홉 꽃다운 나이, 철없는 처녀의 나이에 어쩌면 그리도 의젓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굳세고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 천안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공부하고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어여쁜 아기씨,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불길 고향 땅 아우네로 옮겨와 어버이들 함께 목청껏 외쳤으니 아름다우셔라, 곱기도 하셔라, 봉숭아꽃보다 동백꽃보다 붉은 마음이여. 배고픈 시절, 고달픈 날들, 기차 소리를 듣고서도 다른 동무들 귀에는 동전 한 푼, 동전 한 푼 들렸다는데 대한독립
대한 독립 그렇게 들렸던 기억, 보배로운 기억, 아름다우셔라, 곱기도 하셔라, 봉숭아꽃보다 동백꽃보다 붉은 마음이여, 구름 낀 밤하늘이라도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 넘어 별빛은 여전히 반짝이는 것, 조국의 하늘, 모국의 하늘에 여전히 빛나는 별빛이여, 아우네의 처녀 별빛이여, 우리들 가슴 속에도 오래 반짝여, 꺼지지 마소서, 꺼지지 마소서, 길이 함께 하소서.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16번째 대회인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민족애국독립시 낭송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에 있는 청라 언덕에서 봄꽃 신앙송대회를 개최합니다. 3월 23일 오후 2시 제17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미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